1969년부터 역사를 이어온 혹성 탈출 시리즈 오리지널을 넘어 리부트까지 그리고 그 다음을 알리는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가 개봉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2017년에 개봉한 혹성 탈출 종의 전쟁 이후의 이야기로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영화였는데요. What a wonderful day! 오리지널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편에서부터 진화한 유인원과 퇴화한 인간이 나왔죠. 종의 전쟁 중간에서부터 인간의 퇴화는 언어를 구사하지 못할 정도로 퇴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유인원은 집단을 이루고 도구를 사용하고 이제는 언어마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예고편에서 볼 수 있듯 이제 유인원들은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회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시저만이 간단한 단어를 구사하고 나머지는 수화를 통해 대화했지만 이제 모두가 영어를 구사하고 수화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죠.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짧은 줄거리를 설명드리면서 계속 리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시저의 장례식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시저가 눈을 감아서 죽었다는 의견과 그냥 지쳐 잠에 든 거다 라는 의견이 은근히 나뉘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 장례식을 함으로써 죽은 것이 맞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은 수 세대가 지나온 후 따로 자리를 잡은 한 부족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수 세대라고 말해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시저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았고 아예 시저를 모르는 세대까지 나오면서 우리는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른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시저의 의지가 계승되고 있을까?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는데 일단 주인공 노아의 부족은 어느 정도 계승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저는 영역을 중요시했고 유인원과의 유대를 중요시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개선하려고 했지만 그건 실패했고 유인원을 위한 터전을 잡는 데에는 성공했죠. 그 하나의 터전에서 무리는 나뉘어졌고 노아의 부족도 어느 송전탑에 자리를 잡아 지냈는데 이들은 유인원끼리 힘을 합치며 영역을 지켰습니다. 영역 밖은 절대로 나가지 않았고 소수만 남은 인간은 경계했죠. 하지만 정작 부족은 시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독수리를 길들이며 잘 지냈는데 여기서 궁금했던 부분이 이미 문명과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서 왜 이들은 원시적인 사냥법을 사용하고 있을까 였습니다. 노아의 부족은 새를 이용해 사냥하고 말을 타는 정도지 인간이 사용하던 현대 문명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만 잘하고 도구를 쓸 줄 아는 유인원에서 멈춰 있었죠. 물론 인간의 기술이 소실되었거나 숨겨져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러다 가면을 쓴 유인원들이 등장해 부족을 공격하는데 전기 충격봉을 사용하는 부족이 나타났고 반대로 이 유인원들은 전기가 금속을 타고 흐른다는 특징을 이용해 공격을 하기도 하는 영리한 모습을 보입니다. 노아의 부족은 아무것도 못하고 제압되었죠. 가면의 유인원들은 모두를 제압하고 하는 말이 시저를 위하여 였습니다. 시저가 들었으면 무덤에서 뛰쳐나와 뺨을 때렸을 행동인데요. 시저가 늘 강조하던 유인원은 함께일 때 강하다, 유인원은 유인원을 죽이지 않는다 라는 말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시저의 이름만 쓰면서 그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일삼는 유인원들이 있는데 반대로 시저의 전설에 대한 진실을 알고 그의 의지를 계승하려는 유인원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수의 인간들이 남아있었죠. 예상대로 인간들은 퇴화하여 원시인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룩말들이 인간은 경계하지 않고 유인원은 경계하는 정반대의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유인원 역전 세계에서 유인원들은 가치가 없는 인간들을 방치하고 이제 유인원들끼리 세력을 나누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소수의 인간들 중에서 오리지널에서부터 언급이 되었던 노바라는 캐릭터도 나오는데 노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That is wrong. 아무튼 영화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에 맞게 거대한 스케일의 액션과 전투보단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전개될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리지널과 비슷한 양상이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스토리가 있었고 유인원 역전 세계라 말했지만 그렇다고 유인원만 나오는 영화가 아닌 과거 인간들에게 유인원이라는 변수가 존재했듯 유인원에게도 인간이라는 변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과거 유인원은 야생동물 혹은 인간의 가축이었지만 이제는 지구의 주인이라 할 만큼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원시적인 모습을 보면 솔직히 보면서 유인원이 지나해봤자 유인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했는데 이거는 인간도 겪었던 과정이니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을 더하면 영화를 보는 재미가 없어지니 말을 아끼겠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후의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시리즈물은 서사가 정말 중요하죠. 당장의 액션을 보여주기보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에 맞게 거대한 떡밥들을 잔뜩 남긴 영화였는데 이전과 같은 인간과 유인원의 전쟁을 기대하고 가시면 조금 실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액션보다 스토리가 중점인 영화이니 참고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Better than most. The elders did not tell us everything about this world. Bend for your king. Apes hunt humans. That is wrong. Together, you will die. No. Together, strong.